침필 글씨 감정가는 무려 2천만 원. 그가 쉽사리 공개하지 않는 철통 보안 금고 속에 꽁꽁 숨겨둔 보물 1호는 과연? 겹겹이 쌓여 있는 책갑을 열고 또 열면 야, 이게 뭘까요? 드디어 공개된 이 고문서의 정체는 바로 대동여지도. 우리나라 최고의 지리학자 김종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크기가 크고 자세할 뿐 아니라 쓰기 편리하게 만들어 이게 원본이라고요?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지도라고. 제1폭이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22폭이 있는 겁니다. 총 22폭이죠. 대동여지도는 한 폭이 하나의 책자로 나뉘어져 있고 제1폭을 시작으로 22폭으로 연이어 붙이면 한반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죠. 이제 본격적인 감정에 들어가는데. 야, 이거 정말 떨리는 순간이야. 주렁주렁 흘러가는 이 도만강. 도만강을 여기. 색깔도 아직 다 살아있고.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로 손꼽히는 대동여지도의 감정 결과는? 붙여서 대동여지도. 고산자 교간이라고 있어요. 이 교간이라고 그냥 고산자만 써도 되고 고산자 처해도 되는데 교간이라고 있어요. 이거 고산자가 직접 교정을 보고 이것을 가능했다. 이거 군과 현을 모두 다 이렇게 다른 채색으로 했어요. 이것은 뭐 화가나 누구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고산자가 직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거에 이 대동여지도는 가치를 둬야 됩니다. 군과 현이 다르게 색칠된 것은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국내에 있는 게 아닙니다. 어머. 이게 국내에 있는 것은 유일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이런 것은 값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뭐 10억이나 20억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. 대동여지도의 감정가는 20억 원 이상? 그동안 숨겨온 보물들 감정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? 감정 안 되는 거죠? 아니 너무 그냥 시원스러운 해버리니까 내가 감격을 이해하게 불안하신 거예요. 하지만 그에겐 자신만의 꿈이 있습니다. 국가의 최종 목표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싶다.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잘했다고 어깨에 두들겨주면 그 행복하죠. 당신의 꿈을 생생정보통이 응원합니다. 생생포착 오늘도 대성공! 전국 방방곡곡 숨은 맛집 찾아 산만리 2013년 반 택시 맛게. 아, 오랜만에 돌아왔죠. 택시 맛게. 오늘 같이 떠나볼 지역은 저 남해 끝자락 여수 금오도지라. 여수 금오도. 파도의 해상 국립공원에 위치한 금오도는 빼어난 경관으로 워낙 유명한데요. 일단 도착했으니 야심차게 택시부터 찾는 뒤 뭐라? 무치딩교? 섬에 택시가 어딨어요? 참 난감하구만. 그러게요, 섬이라고 하셨는데. 모를 땐 그저 물어보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? 아니, 택시 타시는 건 없어요, 여기? 우리가 해드릴까요, 엄마? 아, 불러주시네요. 여기 방송부에서 나와가지고 택시 불렀는데 전화가 끊기네. 에따, 저기 택시 오는구만. 아, 택시! 오! 자, 첫 택시를 만났어요. 아따, 힘드네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택시 두 대 있어요. 어미, 택시가 달라고 두 대로 오라. 이것도 귀한 거네요. 예측 김에 나머지 한 대도 불러주시겠다는데요. 아, 그럼 두 분이 경쟁사예요? 뭐 친하신가 보네요. 그런가요? 아, 친하신가 보네. 이렇게 해서 금오도의 모든 택시 총 집합! 아, 여기 지금 다 모였네, 택시가. 어구, 여자분이세요. 어, 여자분이시네요? 네. 좋네. 아, 왜 친하신가? 왜 이러세요? 왜요? 우리 집사람이에요. 무슨 집사람? 어머, 정말 닮았네. 아니, 금오도 교통을 독점하시네? 깜짝 놀라시네요. 소개해주시고 가능할까요? 아, 그러면 제가 도와드려야지. 자, 그럼 택시 맛객 1호 기사님으로 임명! 아닐까요? 관광객으로 늘 북적이는 금오도는 기사님 부부의 택시 두 대가 섬 교통의 대부분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. 아, 안녕하세요. 그래서 관광으로 많이 오시니까 돈 많이 벌고 안전을 내가 고생해. 에따, 다른 관광객들을 위해서 택시 한 대는 양보해 드리고. 자, 그러면 우리끼리 오브덕에 어디 한번 신나게 출발. 시청자 여러분도 잘 따라오셔. 수려한 섬과 환상적인 바위들이 많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오도는 그 형세가 금빛 자라를 닮았다 하여 이